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그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인류. 그들은 어떻게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을까? 다양한 우리의 얼굴은 어떤 반경을 거쳐 오늘의 모습을 갖게 되었나? 얼굴은 지나온 역사를 말해준다. 각기 다른 우리 얼굴이 말해주는 진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 시작을 찾아가 보자. 8개의 주요 섬으로 이루어진 하와이 제도. 그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오아후에는 하와이 인구의 80%가 살고 있다. 약 1500년 전 폴리네시아인이 하와이에 첫 발을 디뎠지만 지금 그들의 숫자는 하와이 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하다. 현재 하와이는 다민족 지역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는 누가 첫 발을 디뎠을까? 크리스토퍼 벨 교수는 하와이 주립대학에서 체질 인류학을 강의하고 있다. 그의 관심사는 호모 에렉투스다. 최초의 인류로 간주되는 호모 에렉투스의 경우 중국에서는 많이 발굴됐지만 한반도에서는 발굴 사례가 없다. 하지만 배 교수는 호모 에렉투스가 한반도에도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찾는 호모 에렉투스는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직계 조상일까? 길고 경사진 앞니마와 얼굴에 두꺼운 눈두덩이 뼈만 보더라도 현생 인류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배 교수는 호모 에렉투스가 한반도에 발을 디딘 첫 인류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매년 방학되면 한국을 찾아온다. 강원도 평창군은 평균 고도 600m의 산간지대다. 주변에 산이 많아서 동굴도 많이 분포있다. 우리나라 동굴은 90% 이상이 석회암 동굴인데 크리스토퍼 벨 교수가 찾아온 장암 동굴도 그런 동굴 중 하나다. 한국의 토양은 산성이라 맨 땅에서 잘 보존된 유골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대신 석회 동굴 내부를 살펴보는 것은 나름 가능성이 있다. 이 동굴에 정말 최초 한국인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육식동물의 배변에서 발견되는 잔재다. 동굴은 육식동물들이 먹잇감을 물고 와 먹거나 숨겨두기에 최적의 장소다.
그 동물의 배설물에서 인골의 흔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한다. 이날 발견된 것은 다양했다. 그러나 최초 한국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머리 조심하세요. 장암 동굴은 50m가 넘는 동굴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더 넓은 공간이 숨어있다. 이곳에서의 발굴은 계속될 것이다. 한반도에 첫 발을 디뎠을 현생 인류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경기도 연천의 전국 선사 박물관에서는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기 쉽게 전시해 놓았다. 인류는 뇌의 용량에 따라서 생김새가 변화했다. 175만 년 전에 살았던 호모 에르가스터의 뇌 용량은 880cc다. 베이징 원인은 1000cc가 조금 넘고 호모 사피엔스로 분류하는 산정 동인은 1600cc로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 뇌를 감싼 두개골 크기가 우리의 생김새를 좌우하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은 두개골이 변하면서 함께 달라졌다. 한반도에 첫 발을 디뎠을 현생 인류는 지금의 우리와 같은 1600cc의 뇌 용량을 지닌 호모 사피엔스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한반도까지 왔을까? 인류가 시작된 아프리카로 가보자. 학자들은 아프리카를 인류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서 15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 출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 6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를 떠날 즈음 호모 사피엔스의 두뇌는 오늘날과 같은 완성된 모습을 보였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마침내 미토콘드리아 DNA, 즉 모계 유전자를 통해 현생 인류의 이동 과정이 밝혀졌다. 말레이반도 중부에 있는 타만 네가라 국립공원에서는 아프리카를 떠난 현생 인류의 직계 후손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어떻게 동남아시아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들의 흔적을 쫓아 보트로 템벨린강의 상류를 거슬러 올라갔다. 타만 네가라 국립공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 정글 중 하나다. 보트를 타고 밀림과 강물을 따라 한 시간쯤 올라가니 오랑 아슬리라고 불리는 오랑 바텍 부족 마을 중 한 곳에 도착했다. 그런데 선착장에서 만나 따라간 오랑 바텍 쪽 여인의 뒷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가늘고 고불거리는 머리카락과 넓은 콧방울, 그리고 짙은 쌍꺼풀과 두툼한 입술이 아프리카인과 비슷했다.
바텍 부족들의 생활은 단순하다. 수확한 음식은 마을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 먹는다. 스무 가구, 약 70여 명이 사는 마을이어서 너나 구분 없이 함께 살아간다. 스스로를 숲의 사람이라 부르며 다른 지역보다는 숲에서 살기를 고집하는 오랑바텍 부족. 그들은 밀림에서 독특한 전통 문화를 지키며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인들과 다른 외모를 지닌 오랑바텍족.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온 것일까? 제가 dulu aku rasa macam apa ni macam saya kata orang tua cerita dengan saya tu macam semalamlah. Lepas tu kalau apa ni saya suka duduk mina pasal rasa sejuk dalam hutan. 자신들이 불을 통과하며 검은 피부를 갖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 오래전 아프리카를 떠났지만 초기 아프리카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그들. 실제로 이들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초기 인류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발견됐다. 오랑바텍족은 동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넘어온 초기 이주민의 후예였던 것이다. 이들은 아프리카를 떠나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들은 이곳 타만 네가라에서만 살고 있는 것일까?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17km 떨어진 모나시 대학교. 호주 모나시 대학의 말레이시아 캠퍼스로 다국적 학생들의 면학 열기가 뜨거운 곳이다. 모나시 대학은 세계 최초로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킬 정도로 특히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명성이 높다. 이 학교의 모우드 핍스 교수는 오랫동안 오랑바텍 부족들을 관찰해왔다. So they are quite isolated from the rest of the other communities. So in comparison to other tribes, when we look at the physical makeup 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they are the ones who most resemble a lot of African tribes today. So this leads us to the conclusion that based on that, they may well be the remnants or the descendants of those earliest Africans who migrated out of Africa into Asia. 오랑바텍 부족 같은 아프리카인의 특징을 지닌 니그리토들은 오늘날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 고립돼 살고 있다. 그들은 약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벗어나 해안을 따라 이주를 시작했다. 그리고 인도를 거쳐 현재의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오게 된 것이다. 니그리토들은 살기 좋은 해안 환경을 찾아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들은 첫 이주지인 말레이반도 주변에 정착해 오늘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다양한 삶을 살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니그리토의 유전자는 현대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었을까? 그들은 정말 아시아인들의 조상일까? 가톨릭대학교 해부학 교실의 이우영 교수는 사람의 머리뼈가 가진 특징을 연구해 우리와 비슷한 인구 집단을 찾아보았다. 이우영 교수는 다른 뼈 조직에 비해 머리뼈의 유전적 특징이 잘 남아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특징을 단서로 지구상에서 우리와 가장 유사한 집단을 찾을 수 있었다. 머리뼈에서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여러 가지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비계측적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변이들을 쭉 관찰을 하게 되면 한국인 머리뼈에서의 특징적인 부위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위들을 다른 인구 집단에서의 머리뼈와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인구 집단 간의 가까운 정도에 대한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몽골이라든지 카자흐스탄 그리고 바이칼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브리앗이라는 인구 집단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의 인구 집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짐작했던 대로 현대 몽골인은 우리와 비슷한 머리뼈의 특징을 지닌 인구 집단이었다. 그렇다면 그 특징은 언제부터 나타난 걸까? 몽골의 11월은 겨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엘덴토야의 아침은 게르의 온기를 채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따끈하게 데운 몽골의 전통차인 수태차는 바쁜 아침에 든든한 요기가 된다. 엘덴은 남편 공가와 함께 초이발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유목이 가능한 계절에는 그의 목초지가 있는 바양투멘으로 나와 양과 소들을 돌보며 지낸다. 이제 11월이면 공가의 가족도 유목을 정리하고 도시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몽골인의 유목은 정처 없이 가축을 몰고 떠도는 것이 아니다. 반경 40km 이내에서 방목이 이루어진다. 몽골인은 자기 땅에 누구네 가축이 들어왔는지 멀리서도 구분이 가능하다. 그만큼 시야가 넓고 유목 생활이 체질화돼 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몽골 지역의 옛 모습은 어땠을까? 몽골이 한반도와 비슷한 여름 장마 기후를 가졌던 8000년 전에서 4000년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신석기 농업혁명의 시기였다. 강수량이 풍부했던 당시는 현재의 몽골과는 다른 풍경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한 생김새로 말갈기를 휘날리며 초원을 호령했던 모습은 언제부터 이어져 온 것일까? 국토의 80%를 덮고 있는 몽골 초원은 아무리 달려도 그 끝을 알 수 없다. 도로보다는 가축들을 위한 길이 우선이기에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드넓은 초원 위에 덩그러니 놓인 어원은 유목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할 뿐만 아니라 넓은 들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정표이기도 하다.
몽골 국립대학교의 투맨 교수가 울란바토르에서 14시간을 달려 찾은 곳은 몽골 동부의 헤를 냉강 지역이다. 티. 하여튼 잘거나 되게 나 그래서 인데 생각이 이 요노드 ингэж 가르간 이시 몽골어 синийг мэдхгүй ерөөсө байхгүй одоо. Одоохондоо. 이곳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물과 고인골들이 발굴됐다. 몽골의 신석기 시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머리가 높고 코가 낮은 평범한 몽골로이드 모습은 현대인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신석기 시대의 인고를 통해 옛 모습을 복원해 보기로 했다. 이것은 몽골의 고고학자들이 도르노드 지역에서 발굴한 9000년 전에 매장된 인골이다. 9000년 전, 이 인골은 어떤 생김새를 지닌 사람이었을까? 인골의 머리뼈 형태만으로 봤을 때 몽골학자들은 전형적인 몽골로이드라고 얘기한다. 정말 몽골로이드의 얼굴을 갖고 있을까?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이원준 박사의 도움을 받아 인골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복원해봤다. 얼굴뼈는 먼저 성별과 나이에 맞춰 그에 맞는 두께의 얼굴 피부를 입히는 것이 중요하다. 9000년 전에 이 인골은 약 16세의 소녀로 그에 맞는 평균적인 피부와 근육을 입혔다. 그리고 눈, 코, 입, 귀의 형태와 위치들을 머리뼈 분석을 통해 예측한 후 복원한 결과 완성된 소녀의 모습이다. 얼굴형과 눈의 윤곽, 두개골의 형태, 그리고 콧날과 광대뼈까지 몽골의 현대 여성들과 큰 차이가 없다.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11만 년 전부터 12,000 년 전까지 10만 년 동안 마지막 빙하기를 겪었다. 몽골에 정착한 인류는 극한의 추위와 싸워야 했다. 9,000 년 전 소녀의 모습은 아프리카의 후손들이 혹독한 빙하기를 겪은 결과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 얼굴에는 9천 년 전 소녀의 모습이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몽골 소녀의 모습만 있는 걸까? 실험을 통해 본 우리 얼굴은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모두 다른 우리나라 20대 여성들이다. 하나, 둘, 셋.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누이 같은 딸 같은 얼굴을 지녔다. 이들의 얼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한국 얼굴 연구소 조용진 박사는 여성들 얼굴의 높낮이를 등고선으로 촬영했다. 사람의 얼굴 뼈가 다 다르듯이 얼굴 모습도 모두 다르다. 조 박사는 얼굴 윤곽이 갖고 있는 높낮이의 미세한 차이를 분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을 분석했다. 그 결과를 20대 여성들에게 적용해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타났다. 10명의 얼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됐다. 그 두 종류란 말은 용모 유전자형이 두 종류라 그런 뜻이 되는데 저는 그 말을 이제 쉽게 남방계형과 북방계형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연히 중간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중간형 이렇게 세형 분류가 가능한데요. 이 북방계형은 북쪽 지방에 많습니다. 북반구에 이제 많고 특히 시베리아라든지 남방계형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남쪽에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20대 여성들의 얼굴 속에서 몽골 외에 다른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 의외로 많이 숨겨져 있음을 알았다.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 보자. 부산 가덕도 장항 유적지에서는 신석기 시대 유물들이 대거 발굴됐다. 2011년 부산 가덕도에서 발굴된 유물 중 가장 관심을 받은 것은 인골들이다. 우리나라 지질 성격상 고인골 출토가 어려웠기에 더욱 특별했다. 그들은 7천 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이다. 현재 장항 유적지 주변은 신앙만 건설로 분주하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엔 평화로운 바닷가였을 것이다. 가덕도 유적이 있던 곳은 평지처럼 보이지만 원래 약간의 구릉지였다. 인골들은 해발 6m에서 3m 지점에서 발견됐다. 흙을 걷어내고 보니 이곳은 신석기인들의 공동묘지였다. 무덤 주변으론 완형토기를 비롯해 흑요석과 옥제품, 그리고 조개 장신구 같은 다양한 유물들이 묻혀 있었다. 한반도에서도 좀 다른 각도에서 다양한 매장 자세나 또는 다양한 부장의 풍습들이 같이 존재했다 하는 관점에서 검토되면은 신석기 시대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인골들이나 다양한 부장품만큼 놀라웠던 것은 각기 다른 매장법이었다. 장항 유적에서는 팔다리를 구부려 태아 자세로 묻은 굴장의 인골이 24개 채, 하늘을 보고 반드시 누운 신전장의 인골이 8개 채 확인됐다. 각기 다른 매장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가덕도 집단은 성격이 조금 다른 그런 형태의 시족 또는 다른 출자를 가지는 그러한 형태의 그 집단들이 어쩌면 같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의
사회가 아니었겠냐. 이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각기 다른 매장 문화를 보여준 7000년 전의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도 분명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2001년 3월,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발표된 후 아시아 지역 인간 게놈 연구부에서는 아시아인들의 게놈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2009년에는 아시아 민족의 유전적 다양성 지도를 통해 민족 간 언어, 지리적 관계를 밝혔는데 그 결과가 흥미로웠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북아시아 사람들의 유전적인 특성은 동남아시아에서 기원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바탕이 된 것은 SNP, 즉 단일 염기 다형성이다.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30억 개의 염기 서열 중 약 100만 개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이 SNP다. 이 SNP를 연구하면 우리 민족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다. 우리들의 몸속에는 이미 아프리카에서도 왔을 때부터 흑인들이 갖고 수많은 그런 흑인에서부터 뭐 심지어는 백인, 인도인, 동남아시아인들 많은 유전자들이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이 타이카다이 같은 그런 게 모계 그룹에 대해서 많은 유전자가 그렇게 왔습니다. SNP 조사에 의하면 아시아인의 조상은 동부 아프리카를 떠나 인도를 거쳐 동남아시아에 정착했다. 다시 그들 중 일부가 북으로 올라갔으며 타이카타이와 알타이라고 부르는 두 집단이 시차를 두고 한반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그 타이카다이에서 알타이로 생긴 거는 남쪽에 주로 살던 타이카다이족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그 추운 환경이라든지 뭐 평야 스텝 같은 환경이라든지 기존과는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유전적인 변화들이 생기고 그게 축적이 돼서 알타이 그룹으로 독립적인 형태로 분류가 되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우리 선조는 약 3~4만 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왔던 것이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 한반도까지의 그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 옛날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한반도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바닷속에 있었다. 지난해 겨울 제3회 인류 대이동 국제 학술 대회에서는 아시아인 이동의 단서가 되는 발표가 있었다. Even when they were in the inland, they got contact with the shoreline. 프랑스의 셀마 교수는 현재 말레이반도 주변 바다 밑으로 잃어버린 땅이 있다고 했다. 불과 만 년 전에도 존재했던 이 땅을 학자들은 순다랜드라고 불렀다. 100 meters lowered, and that low ring could reach more than 100 meters. That was the time during which the Korean Peninsula was in complete connection with China, no Yellow Sea, and the Sundaland was emerged. At the time, all the South China Sea, the Java Sea, etc., was almost dried. 빙하기 때 동남아시아 지역은 거대한 육지, 순다랜드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은 사라지고 없다. 영국 허더즈필드 대학의 마틴 리처드 교수는
동남아시아의 유전자를 연구하다가 순다랜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Especially at about 14,500 years ago, then it's 11,500, and then again at about 7,500 years ago, there were very rapid bursts of sea level rise, bringing the levels up to more or less what they are today. And the effect of that on Southeast Asia was to break up the Sunda continent and create the modern coastlines of mainland Southeast Asia, and then Sumatra, Borneo, and Java that we have today, those huge islands. And the effect on the people who lived there, who would have been hunter-gatherers and foraging populations living in the forests and living around the coasts, would have been quite devastating, presumably, because half the surface area was lost to the sea. 리처드 교수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유전자 조사를 통해 더욱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그 옛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순다랜드의 많은 부분은 바닷물에 침수됐지만 특정 유전자 집단은 그 환경에 적응해 더 번성해 퍼져나간 것이다. 모계 유전자 2형 집단이 대표적인 사례다. 순다랜드가 사라진 이후 그들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이동해 나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So what we imagine happened is that many people did perish when the sea level increased because whole areas were flooded. But at the same time, some coastal adapted populations, maritime oriented communities would have been able to eventually at least benefit from that and to expand. And what we see in the signature of present-day genetic lineages is the expansion of people from about 12,000 years ago onwards as they populated the new coastal areas that were being formed right down to about 8 or 7,000 years ago. 동남아시아 해안 지역에 사는 일부 소수 민족들에겐 특이하게도 옛날부터 전해지는 홍수 설화가 있다. 홍수 설화를 찾아서 말레이시아 셀랑고르 지역을 찾아갔다. 이곳은 원래 빽빽한 밀림 지역이었다. 이후 개발이 되면서 보상으로 받은 터전 위에 태무안 부족이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다. 마을의 생활 환경은 개발 이후 많이 변화했다. 깨끗하게 정돈됐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지켜지는 전통들도 있다. 갓 잘라온 야자나무 잎으로 만드는 전통 의상도 그중 하나다. 그리고 옷을 만들 때면 늘 들었던 폭풍이라는 뜻의 찌라오 전설도 있다. 방인 kuat, angin kuat, ini ditutup. Ditutup jadi gelap. Bila gelap itu tahu bahasa apa lain mesti tahu lah, itu linter. Linter itu macam kilat. Bila gelap kuat, peti pun kuat, tanah akan turun. Nanti lembek. Jadi lembek, jadi macam payu. Dia terus sekali dengan tupai, dengan anak dua. Ambil Lebung은 죽순을 따라가자는 뜻의 태무안 부족의 전통춤이다. 이들은 번개와 강풍, 먹구름으로 노여워하는 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신을 달래는 춤을 춘다. 태무안 부족은 홍수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았다. 18,000년 전부터 12,000년 전까지 혹독한 빙하기가 찾아왔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빙하가 녹자 높아진 습기 때문에 잦은 폭풍이 몰아치는 기후 변화를 겪어야 했다. 그와 함께 영원할 것 같았던 거대 대륙 순다랜드가 가라앉고 사람들은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날 수밖에 없었다. At the end of the ice age from about 15,000 years ago onwards directly from Southeast Asia up the coast of the Pacific Ocean or it's possible that both waves were directly from Southeast Asia. So it's not entirely clear, but roughly speaking, we think that Northeast Asians are descended from Southeast Asians ultimately, more or less. 학자들은 해수면이 낮았던 빙하기에 동남아시아에서 북쪽 대륙까지 이동이 순조로웠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순다랜드가 황해까지 하나의 대륙으로 이어져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단순한 해안선을 따라 쉽게 이동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해가 정말 육지였을까? 황해가 육지였다는 증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매년 황해를 비롯해 한반도 주변 해역을 조사해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상훈 박사는 탄성파 측정과 바다 퇴적물 분석을 통해 황해 바다를 연구했다. 그 결과 황해 바다 아래에는 거대한 평야가 숨쉬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일단 쉽게 이제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있는 황해의 면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땅이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시기에는 그게 다 땅이었고 그 당시에 해안선은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이러한 그 아주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해수면이 마지막 빙하기 시기에 위치했을 때 해안선은 지금 제주도 남쪽으로 해서 그게 이 중국의 이 남동부 남쪽을 따라서 거의 직선 형태로 해서 순다랜드까지 그냥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 중국의 한 60에서 70% 정도의 크기의 땅들이 더 있었던 거죠. 마지막 빙하기 시기에는. 마지막 빙하기였던 12,000년 전까지도 하나의 대륙이었던 한반도와 중국. 사람들은 이 땅 위로 쉽게 오갔을 것이다. 그러나 빙하기가 끝나고 조금씩 물이 차오르면서 약 6천년 전 황해는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됐다.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며 한반도를 찾은 사람은 누구일까?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말레이시아 원시 밀림 타만네가라. 이곳에 사는 오랑바텍 부족. 이들은 아직도 숲속 생활을 고집하며 사냥과 채집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 학자들의 조사 결과 인류가 아프리카로부터의 긴 여정에서 아시아에 처음 거주한 지역은 동남아시아였다. 그 증거가 바텍 부족에 남아있었다. 아프리카로부터 시작된 아시아인들의 흔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So this may well be one of the links genetically that these people here have with the Koreans, probably reflecting earlier common ancestors that came out of Africa through the Southeast Asian region. 바텍 부족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아시아인의 살아있는 화석이었다. 이들의 선조 중 일부는 이곳에 남았고 또 다른 무리는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거대한 육지 순다랜드가 만들어 놓은 긴 해안선을 따라 아시아를 가로질러 한반도까지 찾아온 이들. 오늘날 이들의 유전자는 우리 속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옛 모습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 현생 인류의 고향 아프리카. 우리의 출발은 이곳에서 비롯됐다. 최첨단 유전공학 기술은 인류의 기원을 정직하게 말한다. 모든 인류는 99.9% 일치된 유전자를 갖는 형제라고. 겉으로 드러난 차이는 0.1%에 불과하다고. 중부 유럽에서 신석기 시대에 수준 높은 농경 문화로 꽃피운 줄무늬 토끼잎.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아시아에 정착해 지금도 숲속 생활을 하는 바텍 부족들. 그들이 전하는 진실은 무엇인가? 한반도 남쪽 부산 앞바다 가덕도에는 48개 채의 7,000년 전 인골들이 묻혀 있었다. 그들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부 유럽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이 땅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도 그들의 긴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